우승을 위해 도전하는 네 번째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한 형제 팀 나와주세요. 자, 용감한 형제입니다. 남자들이 소시적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했죠. 내가 17-1로 싸웠는데 말이야. 그건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뭐요? 거짓말이거나 내가 17이었거나. 아, 그런 경우는 이분들은 정말 잘 싸우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는 형제가 나란히 금메달, 동메달을 따셨고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또 따셨습니다. 뭐 메달이 워낙 많아서 이거 메달 다 얘기해다 오늘 방송 시간 다 지나가니까. 근데 두 분이 형제인데 힘겨루기를 하면 맞죠. 누가 이길지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이제 덩치는 커도 예. 어릴 때 워낙 많이 형님한테 맞고 자라가지고 어머머머. 아, 진짜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커서 이제 고수들끼리는 잘 붙지 않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고수들끼리 붙으면. 아, 근데 운동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유도를 시작해갖고 유도.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레슬링으로 전환을 했었고 저도 형님 따라가 중3 때부터 쭉 같이 갔습니다. 아, 형님 따라서. 또 어렸을 때 이렇게 형님이 운동 잘하는 형님이 있으면 동생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하셨을 것 같은데요. 형님은 어릴 때는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예. 운동신경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 동네에서 뭐 덩치가 크고 이래도 형님하고 이래 있으면 싸움도 잘하시고 어. 이렇게 했는데 예. 또 단점이 또 뭐요? 단점이 귀신 같은 걸 무서워해요. 예? 귀신을 무서워해요? 야, 특히 옛날에 전설의 고향 풀어나오면 네. 네. 저보고 네. 자지 말라고 손만 이렇게 콕 잡고 있고 잠도 잠을 깨우고 같이 보자고.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금메달리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렇게 막 담력 있으실 것 같은데 무서워하셨고요. 아 근데 몸이 약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 제가 몸은 약했는데 성부건성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투기 종목 특히 레슬링에 적합했고 그런 뭐 부모님 교육 성향 때문에 예, 세계 정상에도 설 수 있었고 이렇게 뭐 넉넉한 환경은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도 부모님이 예, 보약을 한 번도 예, 안 떨어지고 그렇게 예, 뒷바라지해 주신 그런 정성이 예, 저희 두 형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보약 같은 건 쭉 계속 드셨던 하고 거예요? 뭐 장어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예, 뭐 이것저것 안 가지고 네. 아니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동생분의 덩치가 더 큰 거 보니까 그때 형 보약을 많이 뺏어 드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많이 드셨네요. 그쵸? 뭐 빼뜨려 먹은 건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그 장남을 이래 좀 우선시 했잖아요. 아 부모님이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나 부모님께서 왜요? 제 어린 마음에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 차별 대우하면 제가 어릴 때 그랬대. 엄마 차별 대우하면 나중에 커서 제가 복수할 거라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 어린 마음에 네,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너무 존경하고 아, 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인섭 형께서 우리 아우를 위해서 키를 양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키를 양보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또 키가 많이 크시니까 뭐 키를 양보한 거는 아니고요. 네. 그 제가 대학 시절 이야기인데 그 동생이 뭐 같이 유도하다가 레슬링 전향하면서 잠깐 이제 뭐 부상 때문에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운동하는 시기가 좀 늦춰져가지고 대학 진학을 제가 형으로서 걱정해가지고 체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올리지 못하고 대학교 1, 2학년 때 10kg 이상 그렇게 감량하면서 선수 생활을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형님이 10kg을 감량을 하면서 동생에게 예, 선수 생활을 기회를 했었는데 체급을 예, 이제 달리해서 예, 제가 체급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성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감량하면서 그 시기 성장기인데 키가 저도 이만큼 컸을 건데 그렇네요. 아니 이거 사실입니까 동생분? 아 정말 이건 뭐 형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운동을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메달이 없어가지고 대학 지나가는 고3 고 시기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메달 은메달 하나밖에 없었는데 원래 대학교는 금메달 가야 되는데 형님이 그 지금 기억으로는 KBS 대 전국 네. 레슬링 대회에서 네. 형님이 10kg를 빼다가 쓰러지셨어요. 그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있다가 너무 중량을 다운을 많이 시키니까 쓰러진 그 기억이 아직까지 또 남아있어요. 어지러워서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둘이 같이 우승해가지고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와,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니 동생분은 형님한테 그러니까요. 잘하셔야겠는데요. 평생을. 예, 뭐 어릴 때도 항상 이런 형님이랑 운동하면 뒤에서 이렇게 발레도 많이 하고 예. 뭐 뒤에 스포트를 요즘은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형님은 실업팀 지금 지도자로 계시고 실업팀. 예, 저는 대학에서 선수들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대학 선수들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요 실업팀에 저희 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학에서 키워서. 예, 예. 사실 뭐 이 두 분이 대한민국 체육계를 또 이끌어가고 그렇죠. 계시니까 그야말로 용감한 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용감한 형제팀 1580-1의 4번으로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이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기분의 슬픔이 엇갈리고 자제하며 여차되고 만난 일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반반을 때도 있어 다 그래 누구나 세상이라는 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지리가 갈리는 세상 속에서 멈추고 여행을 떠나봐 바다를 찾아가 소리를 질러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빠빠 기분의 슬픔이라 떨리고 자제하게 교차되고 한가위를 나누면서 그렇게 Shout out.